네, 이번 시간에는 이 패키지 다운로드가 느린 경우에 어떻게 조치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, 패키지라고 하는 것은 우분투에서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의미합니다.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물론 여러분이 직접 소스코드를 다운받아서 뭐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검색을 해서 인터넷에 있는 그 정보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그것을 설치하게 됩니다. 그러면 이 다운로드하는 과정에서 이 서버가 해외에 있거나 아니면 국내에 있는 서버라고 하더라도 그 서버가 불안정하게 되면 이 다운로드가 굉장히 느려지거나 아니면 불가능한 경우가 생깁니다. 자,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. 기본적으로 우분투는 이 카이스트에 있는 서버를 쓰고 있습니다만 이 카이스트에 있는 서버보다는 제가 체감적으로 봤을 때는 다음 쪽에서 제공하는 서버가 빠르기 때문에 서버를 이 패키지를 제공하는 이 저장소를 다음으로 변경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패키지를 이 GUI 환경에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우선 우분투 소프트웨어 센터라고 하는 아이콘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. 이그 쇼핑백과 같이 생겼죠? 요거를 클릭해 보면 자, 프로그램 이렇게 실행이 되는데요. 이 프로그램의 위쪽에 이렇게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보시면 이 우분투 소프트웨어 센터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의 메뉴가 이렇게 나타납니다. 그 중에서 자, 에디트로 간 다음에 소프트웨어 소시스라고 하는 부분 있죠? 요거를 클릭하고 여기서 다운로드 프롬에 있는 이 콤보 박스를 클릭해 봅니다. 그러면 그 중에서 아더라고 하는 부분 있죠? 요거를 클릭하고 여기서 여러분이 직접 대한민국을 선택한 다음에 FTP 다음 단넷을 선택해서 추즈 서버를 해도 됩니다. 이 제가 지금까지 체험한 바로는 이건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. ftp.다음단넷이 제일 안정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그리고 이 Select Best Server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요. 이 버튼을 이용하시면 여러분이 직접 서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내 컴퓨터가, 이 우분투가 직접 각각의 요 서버들의 커넥션을 해서 가장 빠른 서버를 선택해 줍니다. 이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. 저 같은 경우는 그냥 FTP 다음 단넷을 선택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여기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을 한 다음에 클로즈를 하시면 앞으로 다운로드를 시작하게 되면 이 패키지를 설치하게 되면 방금 우리가 설정했던 ftp.다음단넷을 이에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더 빠르게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더 빠르게 설치할 수 있도록 되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는 이 대시 홈으로 들어와서 이 터미널이라고 입력해 보세요. 터미널. 그리고 여기 있는 이렇게 생긴 아이콘을 클릭해서 실행을 하고요. 그 다음에 sudo. 수두는 이 관리자의 권한으로 뒤에 따라오는 명령을 실행한다는 뜻입니다. apt-get 그리고 update라고 해주면 지금 우리가 변경한 이 소스코드, 그 패키지 저장소 ftp.다음단넷으로 바꿨잖아요. 그것을 이 업데이트 시켜서 나중에 이 인스톨을 할때그 패키지에 있는 내용을 다운로드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겁니다. 이것까지 하게 되면 이제 터미널에서 요 터미널에서 이 명령을 이용해서 설치를 하건 또이 패키지 업데이트 우분투 소프트웨어 센터라고 하는 걸로 다운로드를 받건 이 정상적으로 다운로드가 잘 이루어질 겁니다.